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3월 1일, 3월의 첫날에 인사를 드립니다. 3.1절이죠. 한국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일제치하로부터 자유를 소망하였던 그런 많은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 그 뜻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자유, 우리들이 바라는 상태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속박입니다. 저 노예입니다. 어떤 무엇인가에 속박이 되어져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단순히 어떤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자유와 또 속박의 의미를 우리들이 3.1절을 맞아서 생각하는 것, 뭐 그것도 의미가 되어지겠지만은 특별히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는 자유를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인가에 속박이 되어져서 그 죄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죄가 없는, 죄에게서 그 죄의 세력,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피 흘림,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열심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면서 죽는다 하더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 자유,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너무나 큰 것이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정말 깨끗한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너무나 완전하여서 정말 부족한 우리들, 말로만 앞세우는, 말로만 의를 말하고 정작 그 마음은 의롭지 못한 그러한 어떤 모순, 그리고 잘못되어진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온전히 그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모든 것이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의 피 흘리심이 우리들에게 이 죄로부터, 죄의 영향,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황에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주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주를 사랑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죄의 저주를 넘어서 저주를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남을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나는 어떠한 부류에 속하며 살아가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저주, 그 죄의 유혹을, 죄의 영향을, 죄의 세력을, 죄로부터 노예가 되어져서 죄 때문에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걱정, 근심, 불평, 불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삶에서 내가 죄가 아닌 그 죄의 영향,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 때문에 여전히 어제의 잘못되어진 그러한 선택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어둠, 걱정, 근심, 염려, 좌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출애굽기의 그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른 나라를, 다른 상황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파리가 가득한, 파리 때문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면서 파리 때문에 불평불만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애굽 백성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파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확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구분을 지어 주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가 없는 깨끗한 온전한 아름다운 삶을 관계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라면 우리들은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조그만 죄 하나만 조그만 파리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듯이 조그만 죄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 마음은 고통당하며 내 삶은 이리저리 헤매이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만족함이 없는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또한 영원히 심판받아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정말 고귀한 그 보혈의 그 가치를 알게 되어져서 눈이 떠져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그 예수님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또 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조그만 잘못된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의 자책감으로부터 혹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잘못되어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함을 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희락이 넘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